가계약금만 지불했는데 계약이 체결됐는지,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경우에 가계약금만 지불했는데 계약이 체결됐는지, 혹은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데 계약금은 통상 분양가의 10%니까 2천만원이 계약금이 되겠죠. 그런데 분양받기로 한 사람이 당장 2천만원 줄 돈은 없다라고 하자, 분양 대행업자들이 그러면은 가계약금으로 500만원만 걸고 가시라 해서 500만원을 걸고 갔습니다. 이때 계약금은 2천만원이고 가계약금은 5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계약금 포기로 해지하려고 하자, 오피스텔을 분양한 측에서는 500만원의 가계약금 포기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 2천만원을 모두 납부하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머지를 모두 지불한 뒤에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려면은 계약금 전부인 2천만원 중 차액 1500만원을 납부하고 그 2천만원을 모두 포기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고, 그 외에 사기나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나머지를 다 납부해야지만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개개 사안마다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